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18일 뽑을 거는요, 모찌 시바견 4종을 한번 뽑아볼 건데, 18 시바견? 18일날 시바견을 뽑는다. 크게 뭐? 크게 뭐? 어쩌라고? 하여튼 모찌인데 탑이 상당히 뭉개져 있죠. 근데 이쪽에 인형이 가득 차 보이지만 뒤는 없다는 거. 뒤로 최대한 안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요새 이 인형이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귀엽게 생기긴 했네. 5,000원부터 가면, 5,000원짜리가 먼저 나왔으므로. 얘는 이렇게 비벼야 되나? 하얀 게 이거밖에 없는데. 좁게 들자. 시작할 때 맨날 놓지 왜? 뽑긴 이상해. 기계가 독특한 기계예요. 스마일 토이도 마찬가지고. 탑이 어떻게 쌓일라나 모르겠네. 갈색만 있어. 좋은 건가? 옆구녕 불안하다. 옆구녕이 좀 별론데? 이것도 놓겠다. 한번 보내고. 놓겠다고 두 번. 아, 5,000원짜리 넣었지? 어딜 들어도 잡기는 좋은 것 같아. 방어막 됐다. 만원 갑니다.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돈을 얼마 안 갖고 온 것 같아. 또 5,000원짜리가 나왔네. 아니, 돈을 갖고 왔는데 딴 데 이상한 거. 모찌 시리즈의 끝은 어딘 거야 도대체? 너무 많이 나와. 모찌하고 라인. 일단 4종을 모두 뽑으려면 흰색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데. 이름도 있네. 실제 일본에서도 요런 색깔의 그 시바견이 다 있는 건가? 그죠. 봤어요? 응. 아, 들기 애매하다, 이거. 진돗개도 저러잖아요. 아. 진돗개도 백도 있고, 황도 있고. 아니, 그거는. 그건 이름이 아니잖아. 맞아요, 색에 따라 이름 지는 거야. 여기서 홍성스쿨에서 토이팝을 자주 만지다 보니까 이 뽀키뽀키가 이상한 데서 놓는 거에 적응을 잘 못하겠어. 무서워. 기계는 확실히 토이팝이 난 거 같아. 비싼데 이유가 있지. 토이팝은 딱 설정한 구간에서만 노니까. 얘는 가다가 몇 번 한 번씩 지멋대로 그냥 대책 없이 놔버리니까. 흰색. 아, 여기 하나 나온다. 아, 근데 너무 먼데? 뽑기 어렵겠는데? 누르기, 밀기. 얘가 그 지금 얘 뽑으면 세 가지는 다 나온 거죠? 누르기 좋다.
바로 넣을 것 같은데. 아, 백구가. 이게 일본어로 써 있어. 순견 시바견. 얘 뽑을까? 이거 빼면 얘 무너지겠죠? 얘 뽑을게요. 근데 얘 빼면 어차피 마찬가지야. 그럼 딴 거 빼요. 얘 머리 잡아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 같은데. 아유, 넓어. 여기 뭔데? 왜 여긴 땄다가 안 되지? 생각도 되는데. 됐다. 아, 더 어려워졌어. 힘들다 하나 뽑고 말아요. 왜? 별이 그리고. 왜 또 만 원짜리가 나와? 뭐가 있다고? 항문. 이게 왜 별이야? 항문. 별이. 아. 우물점자. 저 흰색 못 잡아야 돼. 하나 얘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얘 할래. 또 넓다. 그러니까 아프고. 왜 이렇게 굵게 돌아가니? 에헤이. 검은 거? 버티네. 밥은 좋아. 밥 뽑히네, 씨. 욕했어요, 지금? 아니요. 시바. 밥 뽑히네, 시바, 이거? 네, 시바견, 이거. 밥 뽑히네, 시바견. 밥 뽑히네, 시바, 이거라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시바견. 다른 소리. 아니, 이게 소고기의 시체예요. 어장을, 아니, 코를 좀 해야 되나? 아, 얘, 너무, 이게 무조건 놓는 자리인데, 이거. 한번 빼내는 게 중요해. 얘만 볼에 그게 있어요. 있다. 뭐가 있다고? 야, 볼에. 모르셨죠? 근데, 흰색 빼타. 잘 들어갔다. 아, 좋지 않아. 한 번 더 보내고. 리터치를 연속으로 한 막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쓰면 그중에 한 번은 놓는 것 같더라고. 꼭. 힘이 약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가자, 그대로 나와라. 가자. 밀어 밀어. 저 앞에 차고 있는 거 뭐야? 받침대인가? 꽃받이 꽃받이. 거기 뭐라 그랬는데 알고 있었는데. 아! 이건 개나 고양이 같은 거 다 걸려 있는 거 같아. 이게 못지라 파고들기가. 됐다. 오케이. 놓지 않을까? 놓는다. 그럼 랜덤? 나갔다. 오, 끈행이 걸렸어. 요 두 번, 한 번 남았는데. 예. 두 번 남았어, 두 번. 하얀게 너무 없다. 됐다. 자세만 바꾸고 한번 꽁꾸고 갈게요. 이러면은 35,000원인가? 합이 좋기 때문에 좋을 때 좀 더 해야지. 끄댕이 걸렸다. 나온다. 가자, 시바야. 네, 밀어도 되려나? 이거 한자 뭐예요? 나도 뭐 잘 모르는 것 같아. 제 일본어에서만 쓰는 것 같아요.
뭐 보리 같다고. 내려갈라나 이거? 근데 놀 거야. 올. 아 랜덤이네. 해마침 랜덤이 딱 때려. 자 오늘도 흰 바닥을 드러내나요? 좋아 좋아. 짧아 짧아. 더 빡세게 들어갔으면 이거. 나오고 있다. 나왔다. 이거 이렇게 보면 곰 같은데 위에서 보면. 진짜 용납 없이 곰 같다. 됐다. 왔다. 가자. 아이고. 응. 얘 무너지겠다 이제. 끌다. 뒤집기. 요 끈에 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이거 목끈. 목끈이야. 턱받이야. 아 무너진다. 머리 잡고 뒤집기. 뒤집기 시전. 됐다 왔다. 오야 오야 오야. 아 징하네. 살짝 위로 톡 쳐줘요. 저 앞에 거 꺼내야 될 것 같은데. 좀 뒤에 까보고. 뭐야? 뭐가? 스파 다 뽑혔네 이거. 아니 너 은근히 계속 욕하는 것 같은데 너. 이게 성공의 실체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없네. 이 라인은 왜 안 맞지 근데? 이상해 기계가. 이거 눈 내렸는데 이건. 뽑기 응모권. 안 해요. 응모 안 해. 뭔데? 응모 안 해요. 짐이야 짐. 뭐 줘? 당첨이 돼야. 그러니까 뭐 주냐고요. 됐다. 이거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방송 언제 나갈지 몰라. 들어왔다. 아! 안 좋아. 아. 아이, 보내. 마지막 한 번만. 이 똥꼬쪽 가봐요, 똥꼬쪽. 뒷다리 쪽으로. 줄 짧아서. 들어! 아, 넌 더 들지, 볼 거면. 끈. 끈 걸렸다. 아! 와. 여기까지 말. 아니 더 해야지. 더 할 거라고? 내가 더 뽑을 게 있어? 흰색을 더 뽑아야 돼. 왜 열어? 왜요? 야 무너졌잖아 이거. 아. 저거요? 더 좋은 거 같은데. 알겠어. 안 나오면 나봐. 저 땡겨드릴게 이거. 아 이러면은 주작되잖아. 이게 소불고개 실체예요. 아니야. 아,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안 돼, 이러면 이 상황에서 하면은 뭐 거저 먹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욕 먹어. 자 이게 여기까지 할게, 뺄게. 그 쭈쭈쭈쭈 왜 하는 거야? 너무 탐났어. 야 이거나 잡아. 일단 두 개. 일단 아까 흰색은 뽑았으니까. 눈이 약간 무섭게 생겼는데? 이거 말한 거지, 아까? 쓸데없이 디테일하게. 흰색은 진짜 하나인가밖에 안 나온 것 같다. 발로라 보네. 아 흰색 두 개네.
아니 저 욕하는 것 같아. 그래 생김새가 모찌 같지 않다니까. 아이고 세워볼라 했는데 안 되네. 이게 되냐? 이게 위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하나 둘 셋 넷 14마리. 세봐요 여러분들. 14마리 뒤에 3마리 11마리 14마리 5 14마리 7 10 14개? 얼마였지? 4만... 얼마였지? 최대 4만 5천원. 내가 여기서 이거 뽑으면은 양아치다 양아치. 왜 만져가지고 오히려 내가 만원 넣어가지고 하나밖에 못 뽑으면은 조금 더 채워줄 수 있는 건데. 아 그만 뽑으라고. 이건 다 네 탓이야. 아 그만 뽑으라고? 네 탓이야. 하여튼 여러분들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